네, 한 남성이 만취해서 테이블에 엎어져 있는데요. 함께 있던 친구가 취한 친구를 집에 보내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집에 가려면 집주소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남성이 너무 취해버려서 집주소를 알려줄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문득 취한 친구의 반려견이 평소 산책 후에 집에 가자고 하면 앞장서서 집으로 가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대리운전 기사님께 이 강아지를 따라가 보자고 하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예. 에이, 师傅, 这里。 先不着急走，先是啊，我是朋友喝多了，他家就住附近，但是我不知道路。那怎么搞？哎，看这样行不行？这是他家狗，他应该知道回家路。我们跟着他走是能找到他家。你这么拿我开涮呢？哎，帮帮忙嘛，耽误时间给你加钱。 네, 차에 타서 가자 라고 외치니까 고민 없이 바로 달렸습니다. 이 강아지를 따라서 천천히 따라가는데요. 귀여운 친구. 저렇게 달려가다가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또 차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기도 하고요. 오호. 골목에 들어갔는데 강아지가 보이지 않아서 헤매니까 보란 듯이 다시 등장해서 여기야 라고 하는 듯이 출근까지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보시죠. 回家! 现在 回家! 回家 知道吧? 进去了，快快快，跟上跟上！ 哎，这哪去了？嗯，看到往这儿走的，去哪儿了？在这边吗？哎，在那儿，在那儿，在那儿。哦， 천재야, 천재. 네, 만취한 남성은 이 반려견이 없었다면 집에 무사히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영재학교에 보내야 한다. 이렇게 똑똑한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행운이다라며 주인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거 주작하냐 하는데 아닙니다.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